움직임은 진동을 만듭니다. 진동은 소리를 만들고요.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주 공간이 그렇습니다. 무음의 상태죠. 나사에서 태양계 행성이 만드는 진동을 측정했습니다.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자전거 공전을 하니까요. 이 진동을 소리로 전환시켜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과연 어떤 소리를 낼까요? 조금은 다른 방식이지만 나무의 움직임을 소리로 전환하는 기계를 달아봤습니다. 잎에도 가지에 또 뿌리 부분에 선을 연결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지구가 내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 태아 초음파할 때 들리던 소리를 닮았네요. 나무에서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구와 별과 우주와 음악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리얼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 도입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 유인원의 도구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우주선으로 바뀌는 인류사를 짧게 압축한 그 명장면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OST 중에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KBS 플러스 모두 열려 있습니다.
1809번. 협디, 오늘 휴대폰 명세서 봤는데 어느 프로의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만 원도 훨씬 넘어서 깜놀. 요거 아끼면 잘 살까요? 저녁에 밤을 삶아 먹어야겠다 했는데 당밤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슨 냄새지? 하고 가봤는데 군밤이 되어 있더군요. 하루가 지나니 내일도 행복한 하루.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짧은 문자 50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보내셨네요. 한 달 문화생활에 만 원 정도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긴 문자 짧은 문자 번갈아 가면서 보내시면 생활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삶은 밤을 군밤으로 만들어드린 당밤 듣고 계십니다. 1831번.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수련 중인데 마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경련이 와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첼로 소리에 몸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위경련도 지금 이 시간도 다 지나가겠죠? 하셨는데 지나가셨죠? 저희 오프닝에서 이 진동이 소리로 바뀐다, 소리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이 진동이 소리로 바뀌고 이 소리가 세포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봅니다. 첼로의 진동이 위에 위안을 준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양배추 많이 드십시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추 작품 74 비창 중에서 2악장 왈츠 듣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2악장 왈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7번 F장조 작품 59의 1, 라즈모프스키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에벤 사중주단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7번 라즈모프스키 중의 1악장 알레그로 에벵 4중주단이었습니다. 2517번께서 정성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줄이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래식은 고루하고 진중하고 클래식 방송은 극도의 품격을 유지해야만 하고 감상자는 감상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덕목이었잖아요. 저 역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참여의 시대, 채세 시대, 기글링의 시대. 결코 비하는 아닙니다. 교류와 표현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우리 연장자들의 감상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수용적, 내성적이었죠.
선곡과 내레이션에 익숙하고 벅차오르는 감흥도 가슴으로 누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느낀 바를 얘기하고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교감함을 확인하고 적극적이죠. 그 와중에 놓칠 수 없는 개구와 유머의 순간은 본능적으로 잡아야 하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몰두해야만, 꼭 진중해야만 좋은 감상인 건 아니지 않을까. 좋은 감성도 시절 감성도 나누는 것이 함께 듣는 기쁨도 될 터. 음악을 방송을 아껴 듣는 어른. 제 나이 56세입니다.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어른이 된 사람이 괜찮다고, 지금 좋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서 엄청 긴 문자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독후감이 아니라 청후감이군요. 이런 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클래식의 권위주의 그리고 엄숙주의를 사실 좀 경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래식도 당대에는 대중음악이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글이 큰 힘이 됩니다.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19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한눌 인투가 주의하는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19의 2악장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한눌 린투가 주의하는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음악입니다.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중의 4곡 매우 느리게 수잔의 그리츠만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Thank you.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의 4곡 매우 느리게, 수잔의 그리츠만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맨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53의 1 해변에서, 피아노 연주는 안드라 쉬프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한 장면입니다. 흑백사진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중앙에 운동복을 입은 여성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남성뿐이고 홀로 여성입니다. 두 남성이 그녀를 향해 뛰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잡으려 하고 또 한 사람은 등 뒤에서 손을 뻗는 중입니다.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립니다. 가슴에 커다랗게 번호표가 달렸습니다. 26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 현장입니다. 261번을 달고 뛰고 있는 사람은 캐서린 스위처. 공식적으로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여성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서 몰래 참여를 한 여성이 있기는 했습니다. 1966년 로버타 깁이었습니다. 선수 등록에 실패하고 수풀 속에 숨었다가 뛰어나와 달렸습니다. 완주를 했지만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캐더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제대로 뛰기를 원했습니다. 찾아보니 마라톤 규정집에는 젠더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규정 때문이 아니라 편견 때문에 뛸 수 없었던 겁니다. 캐서린 스위처는 누가 봐도 여성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KV 스위처라고 이니셜만 적었더니 통과됐습니다. 대회 당일 여성이 뛰는 것을 발견하고 관중과 기자들은 응원을 보냈지만 조직위원들은 제지했습니다. 번호표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붙잡았지만 스위처는 계속 달렸습니다. 4시간 20분 만에 풀코스를 완주했지만 실격 처리당했습니다. 후에 마라톤 협회는 스위처의 도전 정신을 기려서 참가 번호 26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 2017년 한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42.19km 완주를 한 그 사람의 가슴에는 영구 결번으로 처리됐던 261번이 달려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캐서린 스위처였습니다.
한 장면 오늘은 최초로 마라톤 완주에 성공한 여성 캐서린 스위처를 담은 흑백 사진 한 장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사진은 바로 저희 선곡표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사진 보시면서 여운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에 있는 모 전시장에서 달리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곳에 걸려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한 음악 반젤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 메인 테마, 불의 전차 OST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9724번 안녕하세요. 첼로 연주곡을 좋아하는 유령 회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당밤에는 2시간 동안 첼로 연주곡이 적게는 한 곡, 많게는 세 곡까지 나와서 행복하게 청취했는데요. 최근에는 한 곡도 없는 날이 많아서 내심 슬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요요마님이 나오실 예정이니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받으실 여유가 있다면 우아한 유령 첼로 연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첼로 연주곡 좋아하는데 반갑습니다.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악기 중에 하나죠. 하루하루 응원해 주시는 우리 소중한 유령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첼로 연주에는 임희영, 피아노 연주에는 황은정입니다.
윌리엄 볼콤의 우아한 유령, 첼로 연주에는 임희영, 피아노 연주에는 황은정이었습니다. 6261번, 좋아하는 방송인데 일찍 잠들어 탈입니다. 오늘 딸아이가 어버이날 기념 꽃선물과 안심 스테이크를 사줬습니다. 아유, 비싼데 뭘 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홀로 사시는 76세 아빠한테 못 간 죄인이지만요. 시에라자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따님께 받은 만큼 내년에 두 배로 안심 등심 스테이크 사드리면 됩니다. 늦었지만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음악,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시에라자드 작품 35 중에서 이 곡입니다.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 피에르 몽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이올린 솔로에는 휴 맥과이어입니다.
Thank you.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시에라자데 작품 35의 2곡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 피에르 몽테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린 솔로에는 휴 맥과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
벨리니 오페라 이 브리타니 청교도 중에서 아떼 오까라 사랑하는 이어 그대에게 사랑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 바리톤 피에로 카푸첼리 베이스 니콜라이 기아루프의 음성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697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무척 멜랑콜리한 날이라 여기에 털어놔 봅니다. 대학 친구와의 오랜만의 안부전화에서 오랜 시간 혼자 짝사랑해오던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혼자란 그 친구 소식에 왜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는지 엇갈린 운명이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쩐지 그 친구가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무슨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6970번이 좋은 사람 하시죠.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어색한 건 잠깐입니다. 아님 말고 자세로 그야말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쿨하게 말면 됩니다. 후속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회 성공하시면 음악 깔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파사칼리아는 어떤 작곡가의 곡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다른 파사칼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후속 사연과 함께 정확한 작곡가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파사칼리아가 들어있는 비버의 소나타 6번 C단추 전곡을 대신 들려드립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존 홀로웨이, 오르간 연주에는 알로이시아 아센바움, 합시코드 연주에는 라르스 울릭 모르텐센입니다.
비보의 소나타 6번 C단조 전곡이었습니다.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알로이시 아센바움의 오르간, 라르스 울릭 모르텐센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6970번께서 결혼을 하셨거나 또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시라면 꼭 고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모음곡 5번 2장조 핸델 작품 번호 430 중에서 이 곡 알르망드입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조성진입니다. Thank you.
핸델의 모음곡 5번 2장조, 핸델 작품 번호 430중의 2곡 알루망드, 조성진의 피아노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조빔의 Once I Loved,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트의 노래였고요. 걸신의 So Wonderful, 주황 지우베르트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르에 아라곤의 음악입니다. 사라를 위한 볼레로 이어서 모차르트의 혼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쾌르보노 417 중의 2악장 안단테, 사라 윌리스의 혼, 하바나 리시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혼협 주곡 2번 E플랫 장축 쾌열번호 417 중에 2악장 안단테, 혼 연주에는 사라 윌리스, 하바나 리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작품 4 중에 3악장 감상적인 사라방드, 센티멘탈 사라방드,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김지연,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